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을 위한 대방 열림만의 차별화된 최신 출제 경향 완벽 반영 강의 경력 20년 이상 전문 베테랑 교수팀 실제 출제 경향 위주의 단계별 맞춤 교재 대방 열림과 함께한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 열림.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신간호학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정신간호가 되게 좋더라고요. 매력적이었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정신간호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꽤나 많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선배가 4년 선배였는데요. 이분도 정신간호적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근데 정신간호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착하다는 거. 저를 비롯해서 착하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착하다는 건 뭔 소리냐면요. 정신과 환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때렸어. 그러면 왜 때려?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손 아프겠다. 나 머리 단단하거든. 이런 분들이 정신과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착하십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그 피해를 혼자 고스란히 다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알고 있던 4년 된 선배가 굉장히 착했었어요. 이분은 뭔가 하여튼 남이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면 무조건 자기 탓이라고 돌리는, 그러니까 함입이라고 하는데 모두 내 탓이오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정신과를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정신과로 가셨어요. 운이 좋게 본인이 좋아하는 과로 가신 거죠. 그리고 1년 뒤에 환자복을 입으셨어요. 본인이 정신과 환자가 된 거죠. 지금까지 정신과 병원에 계십니다. 이게 정신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착하시니까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못해요. 그리고 정신과로 가면 정신과 환자랑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코드가 똑같으네 그러면서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정신과 환자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신과 환자가 되면요 치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선배가 입원하는 곳에 저희 학생들 실습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 놓고 레포트를 작성해줘요.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아주 정말 우수하게 레포트를 잘 해주시거든요. 근데 의사랑 상담을 할 때 정답을 얘기합니다. 정답을. 그러니까 자기 몸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얘기해.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게 정신과.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항상 이거를 감옥을 들어가기 전에 정신과를 좋아하는 분들은 조금 뭐라고 할까?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라. 내가 정신과를 좋아하니까 나 졸업하면 바로 정신과로 갈 거야. 이러지 마시고 3년 동안 다른 과에 있다가 그다음 내 몸을 좀 강인하게, 정신을 강인하게 키운 다음에 정신과로 가라. 그래야지만 정신과 환자가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도 제가 정신과를 되게 좋아하지만 정신과를 못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아직까지 저는 정신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가는 거고, 제가 주로 그 대신 정신 전문 간호사 그 자격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하는 그 당했던 사건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야 정신과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 국가고시로 들어오시면 여태까지 제가 강의를 한 20년 정도를 했는데 국가 간호 특히 정신 간호학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쪽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 시간적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되게 쉬울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것들은 꼭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그냥 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감으로 잡는 게 거의 4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 하실 거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되게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시간이 정신간호기 때문에 되게 즐겁게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이제 사례도 많이 들어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역시 책이 두 개가 있을 거고요. 하나는 요약본이고 하나는 문제집일 겁니다. 자, 일단 요약본부터 푸시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3교시가 있으면, 3강이 있으면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은 이론을 들어갈 거고요. 3강째 문제로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약본을 잠깐 볼게요. 맨 꼭대기에 이제 출제 빈도가 나올 겁니다. 자, 인간의 이해가 한 세 문제 정도 나와요. 인간의 이해는 솔직히 이거는
조금 어려운 것도 있긴 하는데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아시죠? 에릭슨의 뭐 신뢰성대 불신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골치 아픈데 이런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그거 외에는 인간에게는 좀 쉬운 편입니다. 한 세 문제 정도. 그다음에 치료적인 인간관계 의사소통인데 이것도 페플라우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있고 그 단계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두 문제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정신간호 모델이에요. 이 정신간호 모델은 모형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힘들어하는데 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하려면 요거 정도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여튼 그렇고. 그럼 이제 지역사회 정신간호는 이거야말로 감으로 잡는 겁니다. 딱 보면 감이 좀 오더라, 이렇게 감이 온다라고 생각 좀 드실 겁니다. 아무래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조현병이죠. 왜냐면 조현병이 되게 범위도 넓고 그 다음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아서 조현병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적 투자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장애 하면은 이제 우울증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등 우울증 되게 많은 건 아시죠? 그래서 이 기본장애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나랑 비슷한데? 이런 분들 꽤나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투자를 좀 하시더라고요. 다섯 문제 나오긴 하는데 웬만큼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장애는 이게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한번 떴습니다. 우리 모든 연예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공황장애인데 불안의 최고점이 불안, 공황장애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신체형 장애 같은 경우가 거의 안 나왔다가 작년인가 한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기도 하고 또 한번 나오기도 하는구나. 그다음에 인격장애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한 두 문제 정도. 그다음에 정신성장애가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가끔 나서 또 한 문제씩 나오고. 이것도 공부하는 조금 흥미롭게, 이게 좀 흥미로운 반응이 좀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물질 관련 장애가 이제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조금 힘들어요. 그냥 약물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요거는 좀 포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식사장애 이것도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뭐 거식증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수면장애가 이제 안 나왔다가 한 문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이제 아동 정신장애 간호 이제 정신장애가 얘도 한 많이 나오면 두 문제 그냥 한 문제 정도. 그다음에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비슷해서요. 아동이 나오면 청소년이 안 나오고 아동이 안 나오면 청소년이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마지막이 인지반응 기질적 정신장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치매. 예, 치매 쪽이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치매나 또는 선망이라고 해서요. 노인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술하는 내내 이 머리 쪽에 혈액이 안 가잖아요. 그로 인해서 선망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치매하고 선망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정신 쪽 좋아하시는 분은 꽤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제가 아까 포기할 거는 정신간호 모델하고 근데 물질 관련 장애, 그래서 약물 나오는 거 요 두 개 정도는 포기하자.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답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잔소리를 했고요. 그럼 이제 인간의 이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아동간호학에서도 배우시지 않으세요? 아동간호학에서도 배우시죠? 그래서 한 번쯤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일단 에릭슨 중요하죠. 자, 이분은 정신사회학적인 측면으로 그 발달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자, 0세에서 1세 영아기, 신뢰성 대 불신감. 그 다음에 초기 아동기입니다. 자율성 대 수치심. 외우셔야 되는데, 나이도 외우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막 뭐라고 외우라고 강요 못하는 게 저도 아직 못 외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감으로 잡으시면 돼. 3세에서 6세가 후기 아동기, 주도성 대 죄책감. 자, 6에서 12세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아요. 그죠? 근면성 대 열등감. 그 다음에 12세에서 18세니까 청소년기, 정체감 대 역할 혼돈. 여러분은 요기겠죠? 초기 성인기겠죠? 친밀감 대 고립감. 그죠? 뒤로 가시면 또 있을 거예요. 중년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요 때일 겁니다. 자, 45세, 65세고 생산성 대 자기 침체. 그럼 65세 이후가 노년기 통합성 대 절망감. 그래서 워낙 중요하니까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오셔서 썰리반은요 의사거든요. 근데 요 분하고
같이 친한 간호사가 있어요. 간호사가 페플라우라고 있습니다. 페플라우. 페플라우가 뒤에 나올 겁니다. 이 설리반하고 페플라우가 둘이 같은 정신과에 있었었는데 설리반은 의사하고 페플라우는 간호사였거든요. 근데 둘이 워낙 사이가 좋다 보니까 우리 둘이 연구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설리반은 대인관계 단계를 제시한 거고요. 페플라우는 치료적 인간관계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각자에서 각자 과에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두 분은 워낙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단계도 거의 비슷하긴 해요. 자, 설리반은 0에서 18세, 18개월 하면 영아기. 그래서 처음에 엄마를 만나는데 수유를 통한 만남. 그 다음이 18에서 6세. 저 안 읽을게요. 6세에서 9세 쭉쭉쭉 있습니다. 굳이 외울 필요 없어서 안 외울게요. 안 읽을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프로이드. 자, 프로이드는 꼭 알고 계셔야 돼. 자, 0에서 1.5세가 구강기. 그러니까 구강기라는 건 뭐냐면 구강기에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때 아이들은 뭐든지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뭐 볼펜을 잡으면 볼펜도 입으로, 그 다음에 뭐 다른 게 있으면 뭐 무조건 입으로. 이게 구강기에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에서 3세가 학문기입니다. 학문기라는 건 뭐냐면 싸 제낄 때 쾌감을 느끼는 거죠. 제가 예전 한번 어디 바닷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기저귀를 찬 아이였는데 바다를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나 봐요. 바다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좀 이따 밑에 뭐가 뚝뚝 떨어져서 뭐야 그랬더니 대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저귀를 찼는데. 그러니까 얘는 쾌감스러우니까 싸 제끼는 거예요. 이걸 왜 학문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세에서 3세. 그 다음에 3에서 6세가 이제 남근기. 요게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을 겁니다. 남근기. 그래서 요게 이제 생식기의 쾌감을 느끼는 건데 이게 그 사춘기의 쾌감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식기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는데 그렇다고 성인에서 오는 그 성욕 이런 거는 좀 다른 거고 이때는 자기 성기를 만지면서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들은 팬티를 벗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기 성기를 슬슬 문댑니다. 이걸 갖고 성인들이 어머 저 지금 뭐 어릴 때부터 봐서 까졌어. 그게 아니라 그냥 거기 성기의 쾌감을 느끼는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럴 때 혹시 동성 부모랑 동일시하는 건 아시죠? 왜? 나는 엄마를 되게, 내가 그 아들인데 엄마를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그 엄마랑 같이 사는 사람이 남자를 봤더니 자기 아빠야. 그럼 아빠를, 아, 아빠랑 똑같이 닮아야 되겠다. 왜냐면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동성 부모랑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여기에, 남근기. 그래서 남근기 하면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걸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게 남근기. 그래서 남근기가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7에서 12세, 요게 이제 초등학교인데 이게 잠복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쾌감이 없어요. 쾌감이 없고 오로지 지적인 행위만 일어나는 게 잠복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세 이후에는 드디어 성기기. 그래서 이제 성적 요구가 발생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에릭슨 외우는 것처럼 프로이드도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나오면 그냥 틀어버리세요. 뭐 이것 때문에 그거 한 문제 어떤 데 나오고 어떤 데 안 나와서 이걸 외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아젯 하면은 0세에서 2세 감각 운동기예요. 이때는 주변을 감각 이렇게 탐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따라서 뭔가 하려고 해. 모방을 통해서 자기와 환경에 관해서 배우게 되는 게 0에서 2세. 그래서 2에서 7세는 전조작기고 이때는 무랄론적 사고예요. 무랄론적 사고라는 거는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래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와 크레파스 보시면 내가 잠을 자면 크레파스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뭔가 한다. 이게 이제 무랄론이에요. 모든 것이 다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 2에서 7세. 자, 7에서 12세는 구체적 조작기. 그래서 이때부터 보존 개념이 형성이 돼요. 자, 보존 개념이 형성된다는 건 이런 거죠. 자, 물컵이 이렇게 물이 있고 이렇게 물이 있어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 물이 다 똑같다는 것을 느끼는 게 요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는 이게 더 많아지는, 이게 더 많아 보이는데요, 이게 더 많아 보이는데, 이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요 보존개념이 확립된 때 요 시기서부터는 아 이건 똑같은 물이구나 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보존개념 형성입니다. 7에서 12세기. 자, 그리고 이때부터 추상적 사고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 12세가 넘어가면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이때부터 추리 능력이 개발되기 시작됩니다. 그렇게 굳이 외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버그, 콜베르그. 그래서 전인습적 수준, 이거는 이제 복종 중심.
그래서 말 그대로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내가 착한 짓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에서 13세기는 이제 인습적 수준, 그래서 인간 상호 조화 중심. 그래서 인간 상호니까 내 친구죠. 내 친구에게 잘 보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3세 이후는 후인습적 수준, 그래서 이런 사회계약. 그래서 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굳이 외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말러라는 사람이 이제 분리개별화를 중심으로 정상자폐기, 말 그대로 자폐기예요. 자폐기라는 건 뭐예요? 나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안 쓰고 나만 알게 되는 게 자폐기인데, 이때 자폐기는 정상이라는 거죠. 1개월까지. 그리고 1에서 5개월은 공생기. 이때 공생기는 엄마랑 나는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고 엄마가 울면 나도 기분이 나빠. 이게 공생기. 그리고 5에서 36개월이 분리개별하기. 결국 엄마로부터 내가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개기로 나누는 게 말러라고 보시면 되고, 굳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서 외우실 거는 에릭슨 외워주시고, 프로이드 외워주시고, 그쵸? 썰리반도 외우면 좋겠는데, 우리 능력이 안 되니까 일단 포기합시다. 그래서 두 개는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힘든 방어기제 하겠습니다. 근데 방어기제가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서 제가 일단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근데 모든 방어기제를 다 포기하면 안 돼. 여기서 헷갈리는 방어기제가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면 하시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막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떤 분은 막 울면서 너무너무 약올르대, 이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해서 약올르다,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하세요 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는 것만 포기를 하시라는 거죠. 왜냐면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한 문제 정도는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한 문제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걸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정답 고르는 데는 별 이상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볼게요. 방어기제는 왜 방어기제 언제 생기냐면, 불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 불안해 이랬을 때 인간 행동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 나 이거 문제 해결 못할 것 같아,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는 거죠. 결국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는 거는 아, 이 사람이 불안하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방어기제의 종류,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방어기제의 종류 볼게요. 크게 한 다섯 개 정도로 나뉘는데, 자기애성 방어.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애성 방어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투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투사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남 탓으로 돌리는 거죠. 나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번 시험 못 본 거 교수 탓이야. 교수가 문제를 그따위로 냈어.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자기애성 방어예요. 자, 이게 가장 원시적인 겁니다. 그냥 미성숙 방어. 자, 미성숙 방어는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는데, 이게 행동화예요. 행동화라는 거는 액팅아웃. 그냥 화를 버럭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그거 아세요? 조금 뭐 초등학생? 아, 어린 아이들 보면, 유치원 아이들 보면 엄마한테 이거 사줘. 근데 엄마가 안 돼 그럴 때 막 발라당 뒤집어지면서 막 소리 내고 막 울고 막 그러네. 떼쓰는 애. 이런 걸 우리 행동화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미성숙한 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함입, 그러니까 투사의 반대 개념이 함입이거든요. 함입은 뭐냐면 내 탓이오 이러는 거예요. 뭐든지 내 탓이오. 요게 우울증 환자들 되게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모두 미성숙 방어. 퇴행도 그렇습니다. 퇴행의 대표적인 게 그거죠. 혹시 여러분들 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럼 그날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엄청 우는 거.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이렇게 입을 뒤집어 썼다는 거는 엄마 자궁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웅크리고 있다는 거는 엄마 자궁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그게 퇴행이라고 보시면 돼. 퇴행. 이런 것들 모두 미성숙 방어예요. 그 다음에 신경측정 방어가 이제 보시면 뭐 억압, 반동형, 우리 그거 다 배우실 겁니다. 좀 있다가 격리 취소. 아, 이런 것들이 신경증적 방어구나. 자, 성숙된 방어가 이타주의, 금욕주의, 유머, 승아. 이런 것들이 성숙된 방어구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근데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 하여튼 방어기제 종류 이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방어기제 하나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정이형. 의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을 회피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 암 환자한테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병원에 갔는데
조금 안 좋아서 갔더니 의사가 진찰을 보더니 암이 돼. 응? 내가? 말도 안 돼. 무슨 내가 암이야. 이러면서 다른 병원 돌아다니는 거죠. A라는 병원 갔다 B라는 병원 갔다 계속 병원 쇼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입니다. 부정. 그러니까 부정하면은 암한다 딱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투사. 별표 좀 몇 개 치셔야 돼. 투사. 시험지 자주 나오니까. 개인이 원하지 않거나 불쾌한 감정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거야. 결국 투사는요,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어. 내가 되게 열심히 했거든. 근데 교수가 문제 있다 이러냈어. 교수 탓이야. 여기서 이제 내 화를 남한테 돌리는 거죠. 이게 투사라고 보시면 돼. 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퇴, 줄 안 치고 넘어갈게요. 승하. 자, 승하는 말 그대로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키 작은 사람,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이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농구선수가 되는 거죠. 뭐 점프를 많이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승화라고 보는 거고요. 행동화는 이거는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표시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 정신과 환자들이 액팅아웃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막 불안하고 이럴 때 막 뭐 책상을 집어 던진다거나 또 남을 때린다거나 이걸 행동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중에서 중요한 거 투사입니다. 나머지도 모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이해가, 만약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럼 저한테 슬쩍 손 드셔야 돼.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다면 바로 밑에 퀴즈가 있을 거예요. 정답 없습니다. 같이 하면서 여러분이 불러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이 진단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하러 가는 것, 이게 뭘까요? 부정, 옳지, 부정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 점수가 나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점수가 나쁜 것이 아니라 교수가 이상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라고 투덜대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투사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나 시험 못 봤어. 에이,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나 이렇게 살래. 이런 것도 있죠. 그건 뭐예요? 그게 뭘까요? 아니야, 그 승아 아니에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게 합리화예요, 합리화. 그렇죠? 그래, 나 시험 못 보면 인생이 전부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합리화야. 근데 여기는 교수 탓을 한 거예요. 이런 게 추사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소변 가리기 훈련이 다 끝난 어린이에게 동생이 태어나면서 다시 바지 오줌을 싸네요. 뭘까요? 퇴행입니다. 퇴행. 자, 네 번째입니다. 중년기의 여성이 그가 갈망하는 사랑을 방향을 바꿔서 애완동물을 즐겁게 해주는 현상. 이게 뭘까요? 아, 이게 승화네. 승화. 그렇죠? 이거는 좀 알고 계신 게 좋겠다. 자, 정신과 병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자들의 모습. 행동화. 행동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섯 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억압하고 억제. 꼭 비교를 하셔야 돼. 두 개 비교포스 해야 돼요. 자, 억압은 위협적인 충동이나 생각을 의식 바깥으로 밀어내는 건데요. 이거는 억제도 마찬가지야. 밀어내는 건데 무의식적인 게 억압이야. 자동적인 방어기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런데 비해서 억제는 의식적으로 내보내는 거야. 의식적이야. 내가 의식을 하고 있는 게 억제예요. 어떻게 외우지? 이거 두 개 헷갈리거든요. 억압하면 무의식입니다. 억제하면 의식. 혹시 여러분들 해부학에서 시체 해부 해보셨나요? 혹시? 안 해보신 학교도 그거. 저는 해부를 했거든요. 근데 해부를 했는데 맨 첫날도 지금도 기억을 못하는 게 딱 갔어요. 시신 딱 있는데 너 일단 해부 시체라는 것 때문에 되게 끔찍했거든요. 근데 냄새가 엄청나요. 냄새가 딱 갔는데 막 계속 그것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내부 장기를 딱 열어놓고 장기만 계속 보는 거예요. 다른 데 하나도 안 보이게. 이게 의식적이라고 보시면 돼. 의식적으로 그것만 보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죠? 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밤중에 공동묘지를 지나는데 너무 무서워. 그럼 가면서 내가 막 노래 부르면 노래를 크게 부르면서 막 갈 겁니다. 이런 거는 의식적인 행위라고 보시면 돼. 억압이야, 억제야? 억제지. 의식이 억제입니다. 억압은 무의식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 자리에서 어떻게 쓰는지 외우셔야 돼. 억압하면 무의식, 억제하면 의식.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근데 합리화, 아까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개인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그럴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유로 감정을 정당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시험 못 봐. 그러면 꼭 시험 성적이 행복의 순서는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포도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포도가 있는데
뭐 여우가 그걸 따먹으려고 계속 했는데 못 따먹어. 그럼 가면서 뭐라 그래? 저 포도 분명히 신포도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우리 합리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어기제. 가장 흔히 요거 합리화의 가장 큰 게 저는 그 소확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행복한 거야 이러면서 우리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합리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주지화, 지식화. 이거는 자 개인의 정서나 감정을 지적 영역으로 이동시켜서 정서적 불편을 제거하려는 기제를 주지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게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실 줄 알고 돌아가신 거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엄마가 돌아가셨어. 엄청 슬프겠죠. 그 슬픈 감정을 정신을 차리고 장례 절차를 아주 정성적 하는 거야. 정성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되게 슬플 텐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지시화, 지식화, 주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서적 불편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지적 영역으로 이동시켜서. 그러면 대리 형성은 말 그대로 대리. 그래서 욕구 불만으로 생긴 긴장을 감수하기 위해서 원래 대상과 비슷한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다른 대상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꽁 대신 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꽁 대신에 닭을 먹어야 되겠다. 이게 대리 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퀴즈 들어갈게요. 한밤중에 공동묘지를 지나면서 무서운 생각이 떠오를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현상. 네? 억제지. 억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적인 거죠. 억제입니다. B학점의 시험 결과를 받고서 건강하고 B학점을 받는 것이 A학점을 받고 일찍 죽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현상? 합리화. 맞아요. 근데 A학점을 받으면 일찍 죽어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여튼 이건 합리화. 자, 8번. 가족의 죽음을 당해서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참으면서 침착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장례 절차를 따르는 것. 이게 지식화예요. 지식화. 자, 9번. 죄책감이나 수치심 또는 자존심을 상하게 한 일들에 대해서 기억 상실이야. 아,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기억이 안 나. 이게 억압이에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이거는 무의식입니다. 의식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억압이에요. 어머니를 잃은 여아가 이모를 따르는 현상, 꽁 대신 닭, 이게 뭐라고요? 대리 형상이에요. 이것도 이해되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해리. 자, 해리는 의식에서 갈등을 분리시키고 떼어냄으로써 정서적으로 충전된 갈등과 관련된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해서 개인을 보호하는 기제, 몽유병이 해리에 속해요. 결국 자기의 감정을 따로 띄워버리는 거지. 이게 이제 해리, 옥류병입니다. 자주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12번, 13번, 14번을 묶어두세요. 이거 묶어서 요 세 개를 비교할 겁니다. 함임, 합이라, 동일시. 이거 몽땅 동일시랑 똑같은 거예요. 동일시는 뭔지는 아시죠? 저 사람이, 저 사람 성격이, 저 사람이 어떤 면이 좋아? 그럼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걸 동일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함입은 뭐냐면요. 아, 합이라부터 볼까? 합이라는 여기 첫 번째 오른쪽 쭉 가시면 있을 거예요. 자기와 자기 아닌 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해. 그러니까 엄마인지 난지 구별을 못한 시기. 그게 이제 영아기입니다. 영아기 때 일어나는 동일시를 합이라라고 해요. 아주 원시적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아기들이 엄마랑 나를 구별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엄마랑 나는 그냥 하나라고 본다는 거죠. 여기 이제 합이라. 그런데 비해서 함입은 뭐냐면 자 자기하고 자기 아닌 것을 구별하는 시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영아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거죠. 그런 시기에 마치 상대편이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함입이라고 합니다. 함입. 그래서 보시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의 성격, 특성, 태도, 사고를 자신에게 융합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아까 함입하고 함이라의 차이는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행위를 했어? 그럼 함입이야. 근데 어린 나이 때, 영아 때 했어? 합이라야. 그렇죠? 이런 두 개의 공통점은 동일시라는 거죠. 동일시. 그래서 동일시는 다른 사람의 바람직한 속성이나 태도나 행동을 자신의 성격 일부로 삼게 된 걸 동일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세 개는 구분, 혹시 퀴즈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잘 구분이 안 되시면. 그다음에 격리 있습니다. 격리. 자, 격리는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럴 때는 난리가 나는데 한 1년 지나면 내 친구한테 얘기하죠. 나 그때 그런 식으로 헤어짐을 당했다. 이렇게 웃기는 애야.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처음 당했을 때는 그걸 말을 못 하거든요. 너무 슬퍼서.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웃으면서 그 사건을 얘기를 해요. 이게 격리야. 뭐를 격리한 거냐면 감정을 격리한 거야.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보시면 과거나 현재의 경험에 있어서 실제 사실은 의식에 남아 있으면서도 그 사실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감정 충동은 무의식에 남게 하는 거를 격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을 무의식 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럼 요거랑 뭐랑 헷갈리는 건 아닌데 억압과 같이 좀 비교를 해보시면 억압은 사건조차 기억이 안 나요. 사건조차 기억이 안 나고 감정은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격리는 사건은 기억을 해. 그런데 감정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감정을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억압하고 격리. 자,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자, 우리 억압, 억제, 격리. 자, 억압은 무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억제는 의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무의식인 무의식인데 감정도 잊어버리고 사건도 잊어버려. 근데 격리는 사건은 기억이 나. 그런데 감정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감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격리하고 억압은 차이점은 반만 무의식으로 집어넣는 게 격리야. 이제 감정만. 근데 이건 두 개 다 무의식에 집어넣는 걸 우리 억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또 같이 구분해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단어를 자꾸 외우셔야 돼.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또 헷갈려. 그게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볼게. 퀴즈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웃으면 자기가 웃는 줄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줄 아는 상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시는 동일시인데 어린아이 때 하니까 뭘까요? 합의라가 되는 거죠. 합의라. 자, 12번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은 뒤 홀로 된 과부가 남편이 현실에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매사에 처신하는 경우. 그래서 남편이 분명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꼭 남편 밥을 같이 뜨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남편 수저도 같이 놓고 밥도 같이 먹는 것처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함입이에요. 함입. 아까 분명히 나하고 남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왜 저러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함임. 자, 13번째 보시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의 걸음걸이나 글씨체를 그대로 닮아가는 거. 이게 뭐냐면 동일시죠. 동일시.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12번 같은 함입은 약간 이상해요. 남들이 볼 때 약간 이상하다. 왜 저럴까 하는데 13번 동일시 같은 경우는 아이고 선생님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선생님이랑 똑같이 행동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지킬 박사와 하이드 혹시 아시죠? 지킬, 낮에는 지킬 박사인데 밤에는 이상한 하이드로 바뀌잖아요. 이게 뭐예요? 해리예요. 해리. 15번째입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처음에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울거나 욕을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가 예전에 이런 일도 당했다라고 감정을 썩지 않고 사실만 얘기한다. 뭘까요? 이게 격리예요. 격리. 그 다음에 이제 반동형성입니다. 자, 반동형성은 수용할 수 없는 감정이 억압되고 있는 동안에 개인이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반대되는 감정 행동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되게 미워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나 그 사람 되게 좋아. 그 사람 정말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반동형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이걸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밉지만 떡 하나 더 주는 거죠. 이 반동형성. 그 다음에 전치입니다. 전치는, 내가 이거를 되게 싫어해. 근데 그 사람한테 나 당신 싫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러면 조금 쉬운 대상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동에서 뺨 맞고 서에서 화풀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동쪽에서 내가 뺨을 맞았어. 근데 서쪽에서 화풀이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 전치라고 표현하는 거고. 취소. 자, 취소는 내가 했던 행동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하고 엄청 싸웠어요. 남편한테 욕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너무 미안한 거야. 그러면 남편한테 슬쩍 꽃다발을 주는 거죠. 근데 이건 거꾸로 하나? 남편이 그 아내한테 꽃다발 주는 건가? 하여튼 이거를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행동을 취소하는 겁니다. 취소.
상징화. 자, 상징화는 이거는 정신과 환자한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빨간색을 피라고 막 얘기하면서 되게 무서워하고, 검은색을 뭐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상징화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나중에 방문, 여러분들 혹시 실습 갈 때 방문, 지옥사에서 방문 가나요? 방문? 방문 같은 거 할 때, 교수님들이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검은색 입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혹시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검은색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학생이 두 명이 가잖아. 근데 검은색을, 둘 다 검은색을 입고 딱 들어와.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승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머니들, 저승사자고 한다 보다.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색은 저승사자라고 생각하는 게 모두 상징화라고 보시면 돼요. 상징화. 그치? 자, 그러면 뒤로 갈게 또. 얘도 구분, 조금 지루하신가 본데 별로 안 남았어요. 전환하고 신체화가 있어요. 이 두 개 좀 구분합시다. 전환, 신체화. 전환은, 자, 쭉 가시면 신체 감각기관과 수의근계 증상으로 표출되는 기제. 전환신경증과 관련되어 있다. 이게 다리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쌓일 때 다리가 나도 모르게 마비되는 거야. 벌써 몇 년 됐나요? 지금 그분이 지금 7급인데 그분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병원에 갔대요. 뭐 당연히 큰 병원에 갔겠지. 근데 자기는 병원 생활이 너무 좋았대요. 좋았는데 갑자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더래요. 근데 건너 자꾸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러지? 왜 이러지? 내가 뭐 뭘 덜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계속 이제 고기 같은 것도 먹고 막 그랬나 봐. 근데 점점 다리에 힘이 풀려갖고 결국 다리를 꼼짝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치료를 했는데 신경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 뭐 다리를 못 걸지 못하니까 일단 그만두자. 그래서 사표를 냈거든요. 사표를 내고 그 다음날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멀쩡히 걸어 다니는 거죠. 이거야. 이게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내 몸이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다리가 마비가 되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귀가 하나도 안 들린대요. 하여튼 이런 현상이 전환. 그런데 비해서 신체화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까 다리가 마비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돈이 친척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건 이제 신체화. 그래서 신체하고 전환의 차이점, 전환은 다리가 마비되는 거예요. 감각기관. 그런데 여기서 신체화는 요 감각기와 수의근계를 제외한 기타 신체 부위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 대표적으로 편두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신체화. 그럼 이타주의는 반동 형성의 하나로 자기 본능의 만족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건설적으로 도와주는 거. 이거를 이타주의라고 하는 거고, 이건 대리만족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슬슬 피곤하신가 봐. 몸이 찍찍 늘어집니다. 자, 퀴즈 들어갈게요. 노인이 친한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듣고 하지 기능이 상실됐대요. 이게 뭘까요? 전환, 전환. 자, 열일곱 번째입니다.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 딱이 아니야. 오타가 났어. 떡 하나 더 준다. 뭘까요? 미운 자식이 떡 하나 더 주는 거. 반동 형성. 자, 18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건설적으로 도와줌으로써 대리만족을 하는 현상. 이게 이타주의. 이타주의. 자, 19번째. 강박 충동장애를 가진 대상자가 반복해서 손을 씻거나 청소하거나 확인하는 거. 이는 꼭 알아야 되는데. 반복해서 손을 씻는 거. 이게 취소예요. 아까 꽃다발 주는 것도 취소지만 계속 반복해서 손을 닦어. 이것도 취소예요. 얘는 아예 이해가 안 되시면 외우셔야 돼. 손을 계속해서 닦는 거야. 또 계속해서 청소하는 거야. 이건 취소라고 보시면 돼. 사촌이 논을 삼 배가 아프다. 뭘까요? 신체화. 신체화. 자, 21번입니다.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에서 눈 흘리기. 전치. 전치. 그 다음에 정신증 환자들은 종종 붉은색은 피나 죽음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게 상징화, 상징화.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자꾸 외우셔야지 단어를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외우면 좋은데 질환별로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거든요. 우울한 자들은 함입 뇌타쇼예요. 뇌탈. 뇌타쇼 하니까 우울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래서 반대 편집증은 투사야, 꼭 남탓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보는 거죠. 얘네 둘은 짝을 줘서 의심이 게 좋아. 우울장애 함입, 그 다음에 편집증 투사. 그러면 공황장애가 억압입니다. 억압, 무의식입니다. 제발. 공황장애 억압.
신체화 장애 하면은 전환. 신체화 장애가 뭔지는 아시나요? 아까 말한 대로 다리 마비되는 거예요. 이게 신체화 장애인데 이게 전환 방어기를 사용한 겁니다. 억압, 투사까지 해당이 돼요. 자, 강박 충독 장애, 강박, 아까 계속해서 손 닦는 거. 취소입니다, 취소. 격리, 반동 형성. 이 중에서 몇 개라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그 다음에 공포장애, 불안. 이게 전치, 상징화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질환별로 주요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시험 문제 거의 단골로 나오거든요. 이거 매번 뭐, 한 번은 우울장애가 시험 문제 나오고, 한 번은 공황장애가 시험 문제 나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경계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그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신과 환자랑 얘기하다 보면 어떤 때 이래요. 이 사람 왜 정신과에 왔지? 나랑 비슷한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차이점을 알아야 내가 이제 정신과한테 끌리지 않는데 한번 여러분도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남자분이셨는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군대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정신과 환자들도 남자들은 특히 군대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군대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군대 있을 때 통신병이었대요. 그 통신병인데 통신병 아무리 텔레비에서 보면 되게 무거운 거 뒤에 들고 다니잖아요. 되게 막 그게 거의 한 5kg 정도 되는데 그걸 물 메고 다니면서 전화기 같은 걸로 막 통신보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통신보안이라는 말을 여보세요 대신에 통신보안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맞구나. 그래서 이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하도 무거우니까 요새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축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되시죠? 그럼 축소가 됐겠구나. 근데 이게 점점 축소가 돼서 이제 카드 하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요? 너무 신기하다. 카드로 하나 정도 사이즈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이제 카드를 딱 받았는데 이걸 뜯어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카드, 신용카드 뜯어보셨어요? 저는 뜯어봤거든요. 뜯어봤는데 딱 뜯어보면 회로가 나오고 칩이 조금 있어요. 근데 내가 뜯어봐서 아는데 그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회로가 있고 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거 뜯어봤는데 맞다. 그래서 계속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막 그랬는데 자기는 그래서 카드조차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그 칩을 띄었대요. 그리고 귀에다 집어넣었대요. 귀에다 집어넣어서 지금도 군대 부대에서 그 통신 내용을 다 알 수가 있대요. 어디까지가 상상이에요? 어디까지가? 얘기 보세요. 칩? 카드 만드는 거. 금방 아는구나. 카드 만드는 것부터. 지금도 계속 무거운 거 들고 다닌대요. 그래서 저는 카드 만드는 거는 다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 칩 떼어서 귀에다, 거기서 제가, 여기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무서워서 정신과를 못 가는 겁니다. 환자랑 얘기해보면, 왜이 사람이 정신과 환자지? 나랑 똑같은데? 그래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환자 얘기를 좀잘 들어요.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해볼게요. 여러분은 그래도 금방 하시네. 자, 그러면 일단 신경계 들어갈게요. 이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 쓱 피해갔거든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와서 할 수 없이 제시합니다. 자, 우리 일단 신경계는 중추신경계 있는데, 그래서 대뇌. 자, 뇌는 뇌의 가장 큰 부분. 성인 기본에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좌반구와 우반구로 나뉘고, 요 두 개가 뇌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량은, 그러니까 좌반구, 우반구를 연결하는 게 뇌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박스 안으로 들어갈게요. 뇌량은 옆으로 쭉 가시면 나이가 들수록 양가 세포의 질이 떨어져. 결국 뇌량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노인 정신장애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뇌량이에요. 그쵸? 자, 전두엽이 어딘 줄 아실 거예요? 앞에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대부분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거죠. 약간 이성. 판단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거. 즉 두 번째 줄의 오른쪽입니다. 총체적인 고도의 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게 전두엽. 그래서 전두엽에 장애가 오면 사람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B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 부적절한 감정, 동기가 사라지고 치매가 유발되는 게 전두엽이에요. 저는 전두엽에 예전에 제가 모시고 있던 교수님이 굉장히 지적인 분이 계셨었어요. 얼굴도 되게 예쁘고요. 말도 아주 교양 있게 했던 교수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욕을 하는 거 수업 시간에 막 쌍시옷짜리 욕을 하면서 그래서 저 교수님 왜 저렇게 화가 너무 나셔도 그렇지 학생들은 우리한테 왜 욕을 하시지? 되게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더니 이 전두엽에 그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암이 있었던 거죠. 이 암이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이성적인 생각을 방해를 했던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좀 바뀝니다. 약간 사람이 거칠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두엽에 이상이 있으면. 두정엽은 이제 머리 꼭대기입니다. 두정엽은
운동감, 체감각, 운동감각을 수용하고, 그렇죠? 각종 감각, 정보의 통합, 연상을 주관한다. 말 그대로 이게 기능이 장애하면 공간 지각 능력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공간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신체상의 손상, 그리고 자가간호 능력이 손상되는 게 두정협. 그럼 이제 축두협입니다. 축두협 하면은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청각이죠, 청각. 청각, 후각. 오타 났습니다. 촉각이 아니라 청각입니다. 후각과 청각 정보를 수용하는 게 축두협. 요거 기능장애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반응, 환후, 환청, 언어 이상이 나타나는 게 축두협. 후두협입니다. 후두협은 시각과 관련돼 있어요. 시각 해석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얘가 언어 생성 조정하고 기억 기능을 담당하는 게 후두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대강이라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시험 문제는 변형계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변형계. 변형계는 이 부분을 변형계라고 하는데, 시상, 시상 하부, 해마, 편도체, 요 네 개를 묶어서 우리는 변형계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2번 보시면 동물적 행동의 중추예요. 그러니까 동물적 행동이라는 거는 식욕, 성욕, 뭐 집단욕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와 관련되는 게 변형계야. 결국 이거에 장애가 오면 이제 식욕이 엄청 나지는 거죠. 성욕이 엄청 나지는 거죠. 그리고 공격적으로 바뀌는 게 변형계의 장애. 자, 해마 잠깐 보실래요? 해마? 이 중에서, 네 개 중에 해마.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외워도 잘 안 외워져. 그럼 해마가 좀 부족한 거예요. 해마가 좀 풍부하면 금방 외워지고 이게 오래 갑니다. 하여튼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게 해마. 근데 여기는 알코올 중독이나 알츠하이머 질환에서는 해마의 변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잘 못해. 우리 치매 환자들, 알츠하이머 환자들 보면 기억 못하잖아요. 제가 이거 볼펜입니다. 그리고 한 몇 분 있다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또 기억을 못하거든요. 하여튼 이게 해마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편도체. 편도체는 성남 감정을 유발한다라고 돼 있고, 간 내 시상과 시상 하부가 있습니다. 시상은 모든 감각 경로, 감각 경로를 받아서 대뇌피질의 각 영역으로 연계해 주는 것. 그리고 시상 하부, 얘는 호르몬, 식사, 음주 이거와 관련이 돼 있는 것. 하여튼 요걸 묶어서 우리는 변형계라고 하는 거고, 변형계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이 약간 공격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뇌간도 있습니다. 뇌간도 중뇌, 연수, 망삭체, 교. 요 네 개가 뇌간이라고 하는데, 자, 이 중에서 중뇌. 중뇌 기능장애면 틱장애. 뭔지는 아실 거예요. 틱. 추체 외로 증상. 이런 증상이 일어나고, 연수하면 호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것 때문에 심박동, 호흡, 곤란, 그 다음에 기침, 재채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연수. 자, 망상체 보시면 되고, 교도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에는 평형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중추신경에 여태까지 문제 한 번도 안 났다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올해도 또 내년에도 또 날 확률이 있겠지.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외울 건 아니, 여러분 꼭 그러더라고요. 언제부터 공부해요? 라고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첫눈 올 때부터 공부한다고. 맞아? 첫눈 안 오면 어떡할 건데. 제발 미리미리 좀 외우시면 좋은데, 여러분도 안 외우셔서, 근데 하여튼 여기다 꼭 써보세요. 외우자. 뭐, 이거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공부할 때 그 외우자라고 쓴 것만 좀 외워두신 것도 괜찮긴 해요. 지금 좀 외우기 힘드시면. 자, 그 다음에 뇌영상 기술. 하,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데 예전에 이걸 어떻게 외우지? CT, MRI 다 들어봤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리고 빔. 이거는 뭐 안 들어보시면 있을 텐데, CT는 뇌의 구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부 손상, 종양의 위치를 아는 게 CT. 뭐 이거는 엑스레이 사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겠죠. 방사선 사진보다. 이것보다 더 선명한 게 MRI이긴 해요. MRI는 얘는, 자, 뭐 MRI 찍어보신 분 있어요? 혹시? MRI 찍으면 다닥다닥 소리 나고 막 이상한 거 막 하잖아요. 하여튼 그거를 MRI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종양, 알츠하이머형 치매, 비대된 뇌실, 그 다음에 백질, 변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 결국 뇌의 활동을 보여주는 게 MRI. 뇌의 활동을 보여줍니다. 구조뿐이 아니라 활동까지. 빔이 뇌의 활동,
기능을 보여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다 보니까 여러분 슬슬 졸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가 약간 약점이 있는데요. 제 약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따라오면 미친 듯이 강의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졸잖아요. 한두 사람이 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 졸잖아요. 제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이제 말이 버벅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말을 버벅하면 아 우리가 다 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지금 다 자고 있고 웬만하면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지금 눈을 막 부릅뜨고 있어요. 좀 졸려서. 어떡하지? 자, 하여튼 제가 안 읽고 넘어가는 거는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뒤로 가시면 패트도 있어요. 패트. 자, 패트는 얘도 조현병, 정신분열증, 양극성장애, 노인성 치매, 자폐증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스펙 있습니다. 얘는 마지막 줄에 있네. 알츠하이머병의 진단이 중요한 게 스펙이에요. 알츠하이머병.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다 공부하면 좋은데 힘들면 그냥 슬쩍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전달물질. 저는 왜 신경전달물질이 왜 시험지 안 나오는지 몰라요. 이 시험지 왜 안 나오나 몰라. 이거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신경전달물질은 도파민, 노아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아세티콜린, 가바. 그래서 제가 앞자만 따서 어떻게 했냐면 도노세아가 이렇게 외웠어요. 도노세아가. 그죠? 그럼 이것만 딸랑 외우면 되나요? 죄송하지만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이걸 좀 아셔야 돼. 도파민은 증가되면 조현병이에요. 증가되면 조현병 또 있네. 노아에피네프린. 결국 도파민이나 노아에피네프린 그 밑에 세로토닌은 증가되면 조현병을 유발시켜요. 자, 그런데 비해서 감소시키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도파민, 노아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다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특히 세로토닌은요. 이거는 이제 햇볕을 많이 받으면 이게 그 제가 알기로 이게 그걸 거예요. 행복 신경전달물질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받으면 행복해진다. 근데 이걸 못 받으면 우울해진다. 특히 겨울 같은 데 햇볕을 못 받으면 되게 우울해지는 게 세로토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세티콜린 보시면 알츠하이머형 치매. 가바는 조현병은 조현병인데 감소됐을 때 조현병이에요. 아까 증가됐을 때 조현병인 게 있고 가바는 감소됐을 때 조현병. 이렇게 해서 얘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아직까지 안타깝게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이게 증가됐을 때, 감소됐을 때. 근데 이게 좀 언젠가는 나올 겁니다.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 조금만 쉬셨다가 그냥 조금 더 어려운 거 할 겁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 머리를 좀 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